이어서 양충모 새만금 개발 청장과 함께 새만금 위원회에서 의결된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었지만 네. 10년 단위로 2050년까지 음. 단계별 추진 계획이 세워졌죠. 먼저 음. 앞으로 10년 2단계 계획 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예, 이번에 새만금 기본계획의 변경의 가장 큰 핵심은 새만금의 역할을 그린뉴들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전환하고. 어 구체성을 높여서 실행력도 굉장히 높일 거고요. 네. 어,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전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서 민자 유치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2050년까지를 이제 종료 시점으로 명시를 하고 2030년까지 78% 정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네. 이와 함께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북측 권역, 그러니까 지금 군산 쪽에 있는 일 권역에는 신공항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신공항, 공항 경제 특구를 조성을 하고 어, 우리가 지금 3 기가와트 정도의 태양광을 지금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그걸 기반으로 한 스마트 그린산단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 권역에 있는 이 권역에는 이제 지금 현재 그 수변도시가 지금 착공을 작년에 했는데요. 그와 연계해서 그 신항방과 연계해서 항방경제특구도 조성하고 그린수소를 기반으로 한 그린수소 복합단지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이제 밑에 반에 있는 부안 쪽에 있는 제3 권역, 그 이제, 3권역,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관광레저용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신기술도 실증을 하고 또 와서 체험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관광레저와 연계시키는 부분에 관광복합관광 관광 신기술, 신산업복합관광레저 단지를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지금 태양광 발전사업권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제공을 해가지고 민간 사업자를 유치해가지고 좀 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네. 그동안 세만금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도민들이 좀 많은데 네. 이번에는 바뀐 변경한 제대로 추진이 좀 될까요?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기존의 계획은 이제 민자 유치를 전제로 많이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민자 민간 사업자들이 여러 가지 기관 사업, 기관 시설 같은 것도 이제 설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커서. 그 동안에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측면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 이번에 변경안에는 이제 민간 공공 부분의 역할을 많이 강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이제 내부 간선도로를 정부 정책,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부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민간 사업자 부담이 많이 큰데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할수 있는 구간을 먼저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정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권역과 상권역 사이에 관련되는 도로가 한 18km 정도 되는데 그, 그 도로에 대해서는 어, 재정으로 전환해서 곧 에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어, 지금 이제 공공주도 매립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새방금 개발공사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방근 공사와 함께 한국 수자원공사가 또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내부 개발을 견인하게 됩니다. 예.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화댐에 공사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또 간척지 개발한 여러 가지 개, 개발 경험들이 많이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수장 공사와 같이 세만 공사와 수장 공사 같이 해가지고 네. 공사를 좀 많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네. 앞서 저희가 뉴스에서도 다뤘는데 세만금 사업이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가 수질 문제잖아요. 네. 오늘 이제 해수유통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좀 변경안에 담아달라 이런 지역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 이번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네. 앞으로 해수유통 문제 어떻게 논이될 것으로 보세요? 예, 해수유통은 아까도 환경부 장관이 말씀을 좀 하셨지만 어, 기본적으로는 현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 해냉 유지하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다만 이제 작년 말에 우리가 지금 가력도하고 우리 신시도에 배수관문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하루에 유류만 개통을 했는데 이걸 이제 이외로 개통을 작년 말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 효과가 이제 지금 1월달에도 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배수관문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어 환경부가 이제 이번에 지금 후속 그 수질 개선 조치 계획을 이제 고치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 그런 부분을 같이 시행을 한 23년도 정도까지 네. 일단 단기 단기 수질 개, 대책을 수질을 하고 23년 이후에 전반적인 부분의 그 수질 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해수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2년 뒤에 다시 이제 결정하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SK 컨소시엄이 세만금에 2조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했죠. 네. 내부 개발과 함께 기업 유치 역시 중요한데요. 네. 앞으로 계획이좀 어떤가요? 네, 예, 지금 이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세만금의 비전이 그린 뉴들과 신산업 중심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 유치 산업도 거기에 전략 사업에 맞춰가지고 지금 투자 유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이나 풍력, 그린수소 등등의 신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되는 기업들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친환경 미래차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기차랄지 수소차 그다음에 또 여러가 2차 전지 등등과 관련되는 부분의 여러 산업들 이런 부분하고 미래 교통 분야 신산업 네. 관, 관련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SK에서 투자했듯이 이제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런 데이터 센터와 관련되는 4차 산업과 연계되는 산업들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투자 유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지금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곧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아리백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백위원회와 같이 협업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아리백을 선언한 여러 가지 기업들과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한국에 또 들어와 있는 또 이런 글로벌 아리백 기업들로 같이 해가지고 좀 새만금 산단에 우리 이제 스마트 그린 산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